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정원의 꽃 소식 전해주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게 솔잎도라지 꽃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도 지금부터 피면 엄청 오랫동안 피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해서 기쁨을 주는 아이죠. 월동 대박 됩니다. 우란 동자도 피기 시작하네요. 색감이 참 진하네요. 블루베리 맺힌 거 좀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맺혔습니다. 화분에 그대로 있는데도 너무 많이 통실하게 예쁘게도 맺혔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블루베리 보셨나요? 블루베리는 꽃도 이쁘지만 열매도 너무 지금 초록일 때도 예쁘고 익었을 때도 예쁘고 항상 예쁜 것 같아요.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나요, 그죠? 블루베리 효자입니다, 효자. 어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주는지 시장에서 이거 얼마 주지 않고 사다 놨는데 아이고 이쁩니다, 이뻐. 우리 귀여운 아가들의 간식으로 아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싹둑 이발했던 로벨리아 좀 보세요. 로벨리아 꽃이 엄청 맺혔습니다. 우짜란 애들은 이렇게 싹둑 잘라주면 또 싹둑 잘라서 해보여주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꽃이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끈끈잎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들은 이런 꽃들도 예뻐요. 이렇게 안 뽑아버리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나, 물을 줘가지고 얼굴이 아주 꽃 같은 얼굴이 더 예쁩니다. 작년에 꽃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던 실내에 있다가 완전히 꽃들 안 보여주고 키만 크던 애가 작년 한해 햇빛 받다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조금 부비했더니 어깨 씨앗을 또 핑크색 애들이 씨앗을 잘 맺는 것 같습니다. 씨앗 보이죠? 아주 생글생글합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키가 쭉 커서 이렇게 그래도 꽃 보여주네요. 이대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양귀비 씨앗 맺히는 거 보세요. 씨앗도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해가지고 꽃을 또 하나 더 이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예쁩니다. 예뻐요, 예뻐요. 베고니아가 또 꽃을 엄청 맺어주기 시작합니다. 얘들은 꽃을 진짜 작년에 여기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꽃이 피었었죠. 얘들은 키가 진짜 엄청 잘 큽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햇빛에 놔놨는데 햇빛에도 잘 적응하고 있네요. 삽목도 참잘 돼요. 제가 이거 벽 쪽에 약간 그늘진 곳에 심어줬던 우리 삽목둥이들 보세요. 처음부터 꽃을 얼마나 탐스럽게 맺었는지 모른답니다. 꽃을 다 맺었어요, 이렇게. 진짜 아주 어린애 빼고는 다 이렇게 꽃 맺은 거 보세요. 꽃대가 너무 튼실하죠? 아주 탱탱하니 입장이 아주 탱실탱실해 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밭에 심은 아이요. 화단에 심은 아이죠? 얘도 햇빛 아래 내려오니까 굿이야. 색감이 보라색이 엄청 진해지는 것 같아요. 색감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햇빛이 이렇게 좋습니다. 꽃집에 가서 또 엄청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안개꽃을 가득 심어놨네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다글다글 자그마한 꽃들 너무 예쁩니다. 얘도 베란다에서는 햇빛이 부족하면 좀 후두둑 떨어지고 꽃도 잘안 피어지고 해서 제가 드리지 못했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햇빛 속에서 아주 춤추며 살겠네요. 이 다이시아가 현관 여기 발 계단 집에 들어가는 바로 계단 앞에다가 작년에 심었었는데요. 제가 화분에 심었던 거 완전히 희마리 없는 거 여기다 갖다 심었었는데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또 삽목에서 많이 개체수도 많이 늘렸어요.
너무너무 예쁨. 얘는 진짜 왕초천입니다. 왕초천. 세상에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작년에 제가 어버이날, 아유 가만히 있어 쭈쭈, 작년에 어버이날 받은 꽃을 제가 꽂히고 나서 여기다 푹 묻어놨더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꽂히고 나면 무조건 넉넉한 분에 심어서 거리대에 내놓든가 아니면 화단에 심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진짜 말도 못할 만큼 꽃대가 또 많이 올라와요. 꽃도 너무 예쁘죠. 요즘은 여러가지 다양하게 페랭이 꽃이 나오니까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노지 활동도 잘 되니까 여러분 꼭 심어보세요. 이 초록꽃 좀 보세요. 진짜 여기는 보통 아이보리 색깔이 보통 많은데 이 아이 완전 보라색. 아 진짜 진한 보라색입니다. 색감도 조금 저 햇빛 보면 점점 연해지겠지만 지금 정말 진한 색감, 보기 드물게 진한 보라색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한번 볼까요? 속 좀 보여주겠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노지 월동되고 너무 착한, 정원에 심으면 정말 좋은 아이죠. 아이고 또 꽃도 진짜 예쁘게 폈습니다. 이 꽃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장미들 큰 주먹만한 장미도 예쁘지만 이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울타리 지어서 물이 지어서 피고 있는 색감도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쁩니다. 요즘은 이게 좀 찔레장미랑 이런 류들이 인기인 것 같아요. 원조 줄장미 이렇게 얘들이랑 비교하니까 너무 커 보입니다. 아주 어머 핑크하니 너무 예쁩니다. 두 가지 섞여 있으니까 더 예쁘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어머나 예쁘다. 하다고 막 오더니 왜 혼자라서 외롭지? 알았어 그랬어. 심심해. 아 심심해. 목포 심심해. 물 아빠한테 물 풀어주세요. 쭈쭈도 그냥 따라 다니고 싶지? 쭈쭈야. 아 세이지꽃 너무 예쁘죠. 세이지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쭈쭈. 체리 세이지랑 한입 세이지랑 섞여 있어도 예쁜 것 같아요. 멀리 외관에서 광양으로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잘 살 겁니다. 흙도 좋습니다. 흙이 얘가 살 만한 흙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런 뿌리가 있네요. 이게 막 하수어인가? 아 그렇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살게요. 광양으로 시집 와서요. 햇빛 잘 들어서 잘 살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이제 벌써 장미의 계절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다 이거 분홍 낯달맞이를 이렇게 옮겨다 놨습니다. 이렇게 딱딱한데 이거 파서 심느라고 고생했네. 내년엔 아마 시 떨어져서 더 예뻐질 거죠. 아이고 달맞이 꽃아, 달맞이 꽃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더덕 심고 바다에 있는 이쁜 꽃들 몇 개 담아봤습니다. 수리국화가 또 많이 피더라고요. 여기 한 섭 떠서 옮겨놨으니까 내년에는 더 예뻐지겠죠. 저 작약꽃도 벌써 다 지고 몇 송이 안 남았네요. 이렇게 시간은 참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이 색감 너무 예쁘죠? 씨가 다 맺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감할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